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코엔 자임입니다. 오늘은 코엔 자임을 넣어서 아주 보습과 영양을 한 번에 잡는 영양 수분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즈 워터 또는 다른 방향 증류수, 알로에도 좋고 티트리도 좋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로즈 워터를 골라서 넣어 볼게요. 로즈 워터를 혹시 5g, 5ml, 15, 10, 그리고 15. 자, 먼저 넣어요. 그리고 다른 컵에는, 다른 용기에는 이제 기름, 유분을 넣어 볼게요. 오늘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아주 보습은 정말 뛰어납니다. 20, 이 정도 해서 20 정도 맞출게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 유화 왁스를 넣어서 크림 같은 제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ml 정도 넣을게요. 자, 물과 기름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기름을 녹여 줄게요, 우리. 핫플레이트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버너에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거를 녹여줍니다. 이제 완전히 오일이 모두 녹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자 로즈워터는 전자레인지 한 20초 정도 데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일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볼게요. 자, 핸드 블렌더로 자 갈아줄게요. 둘, 셋, 세번 정도 이렇게 끊어서 넷, 다섯, 이렇게만 섞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무 수저로. 자, 넣어줄게요. 이렇게 섞으면 저 기포가 사라지고 이렇게 유화가 잘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엔자임 주인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코엔자임, 짜잔! 자, 코엔자임 3g. 자, 하나, 둘. 정말 피부가 좋아질 거 저절로 이 노란색이. 그 다음에 우리 피부 보습을 위해서 글리세린 또 3g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꼭 만들 때 글리세린을 넣어주면 보습력에 좋습니다. 둘, 삼.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방 방부제. 이걸 넣으면 3개월 정도까지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1g, 1ml. 오케이. 이제 이거를 섞으면 끝.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쵸? 자, 이제 잘 섞어줄게요. 왠지 코엔자임을 더 넣고 싶다. 저는 코엔자임을 1ml 더 넣을래요. 허허허.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정말 피부에 좋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이것도 3, 하나, 둘, 짜자잔. 자, 이제 열심히 섞어주겠습니다. 바로 이제 크림 됐어요. 나나나나나. 와, 정말. 여기 들어간 재료를 보면 이한 통에 20만 원 정도 하겠다. 그쵸? 자, 이제 소독한 용기에다가 크림 용기에다가 담아 봅니다.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발라볼게요. 여기를.
잘 발라지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계속 문지르면은 계속 문지르면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요. 매끌매끌하고 이제 코엔자임도 넣었으니까 피부 재생이랑 보습에 영양, 탄력, 주름 개선도 완전 되겠죠?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코엔자임 코코넛 영양 크림입니다. 안녕.